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이거 어떡하지? 가글처럼 되는 거죠. 갈증에 마시자 수돗물 마셔. 아닌데. 시선을 너무 많이 안 보고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시선이 너무. 사실 이렇게 맥주 이렇게 되게 갈증 날 때 이렇게 딱 마시는 그런 느낌이요. 시원한데. 아. 할 표. 컷! 컷!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저렇게 컷을 많이 내나? 딱 눈은 가만히 있고 광대뼈도 가만히 있는데 입만 올라가니까 뭔가 직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직소 가면 알아요? 어때요? 저 평가 어떤 것 같아요? 지혈 걸린... 한번 가서 리허설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났다, 효정이다. 내가 다 떨린대. 그러게. 아니 콘티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야? 똑같아. 깜짝 놀라서 산 거. 그러니까 이거 서울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서울말. 이게 미결이야? 이게 미결이야? 오 잘한다. 오, 잘했어. 와 아침에 붓기 뺀다더니 턱이 두 개인 거 적나라하게 나와. 에 동생 모니터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잘하나? 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제. 자 갈게요. 한 표. 혹시 이게 오빠의 비결인가? 눈 어떻게 할 거야? 다시요. 자 한 표. 표. 혹시 이게 비결이야? 혹시 이게 비결인게? 지금 좋았어요. 한 번만 더. 네. 표. 혹시 이게 비결? 하! 예, 좋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자, 선생님. 선생님보다 훨씬 빨리 끝났는데? 벌써요? 세 번 만에 오케이 된 거예요? 아니 대사가 있는데? 아 그게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아니지 여주인공. 엑스트라가 대사를 하고 주인공이 물만 처먹어?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넌 서울말 연습할 필요도 없었네. 자. 그다음에 훈영 씨는 여기서 아 우리 같이 한다 이제. 한 발짝 걸어 들어와. 어디까지 서볼래요? 위치 좀 잡아주실래요? 여기? 여기요. 언제 들어도 우리 오빠는 노래를 잘한다니까. 이거 어렵지. 오 몇번 들어도 몇번 노래 잘하네. 완전 사투리. 뭐야 완전 사투리인데 그냥. 몇번 들어도 몇번 노래 잘하네. 나 왜 이렇게 귀여워. 다 바라바라바라바라. 그러니까. 몇번 들어도 우리 오빠 노래 잘하네. 바라바라바라바라. 자 숲 한번 가볼게요. 표. 오 몇번 들어도 몇번 노래 잘하네. 우리 오빠 노래 잘하네. 이거 어떡해. 몇번 노래 잘하네. 너무 이렇게 막 증오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 나와요? 오 매번 들어도 몇 번 노래 잘하네. 아 표정이 너무 살벌했어. 진짜 저 뭐야? 사랑스럽게 동생을 바라봐야지. 그래요. 아니 동생이 칭찬하면서 들어오는데. 저 표정이 다 보일 거라 생각 안 했죠. 동생이 사랑스러워. 칭찬하는 표정 봐. 나라를 잃은 표정인데? 그래. 홍지윤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홍지윤이 아닌데 그래서. 슛! 제발 슛. 성공해야 돼. 오, 매번 들어도 우리 오빠 노래 잘한다니까. 슛! 네, 오케이, 됐습니다. 어떡해, 저게? 근데 서지윤 대사가 없어. 대사가 없어? 아니,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 있어? 뒤에. 물만 줘. 물을 무슨 2리터를 먹어. 오 진짜? 그런 물이 있어? 나도 좀 줘. 오 진짜? 그런 물이 있어? 나도 아니지. 좀 줘. 아니지! 진짜? 이거 자체가 아예 그냥 사투리야. 오 진짜? 그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아직 멀었네. 나도 좀 줘. 컷! 그런 물이 있어? 나도 좀 줘. 컷!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투리 더 나온다. 어려워. 설마. 15분, 20분간 쉬었다 갈게요. 네.
아 진짜 바로 짜증이네. 왜? 서울말에 쓰려니까 안 되는 것 오빠. 잘하고 있다 지금 나는 첫 뭘 잘해. 오빠는 그래도 카메라 여러 대 앞에 서봤지만 난 첫 광고다 첫. 맞아. 오빠는 다른. 시끄럽더니 저 광고 필름 값이 얼만 줄 아나? 뭐? 필름으로 찍어? 필름으로 찍어? 지금 효정이 면박 주느라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아니 NG는 지금 자기가 한 7배 더 냈으면서. 얼만 줄 아나? 오빠가 내가 우리 효정이 또 모르니까 또 믿는다 또. 사랑스러운 눈빛 미친나.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지. 지은이가 보고 있잖아. 서진이. 아, 아. 어, 진짜 아프겠다. 왜 급발 중인데 워워. 야. 우리 우애 좋은 남매 아니었나 저기서? 저기 광고 찍을 때 우애 야, 그 척을 붙여야지. 우애 좋은 척 남매. 가자. 아, 심심할 일이 없겠어, 보면. 나오라. 진짜. 같은 높이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허설 잠깐 해도 되죠? 세게 올려. 올려. 언제 어디서나 같이 있는 물. 같이 먹는 물. 우리의 수돗물. 잘했다. 제일 잘했다. 오래 찍다 보니까 쟤랑도 나름 합이 맞더라. 컷!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 우리의 순수 365. 나가지 마라. 부산에 먹는 물? 언제 어디서나 같이 있는 물. 같이 먹는 물. 우리의 수돗물. 아, 그 다 저거 촬영하죠, 이제. 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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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그 수돗물! 여기 아, 쳤네요, 장구. 어, 없는 줄 알았는데. 야, 고생했네. 진짜 아침에 들어온 것 같은데 밤이 됐어요. 근데 둘이 같이 하니까 재밌지 않았어? 혼자 할 때보다, 촬영할 때보다. 혼자 할 때보다는 그래도 든든했어요. 짜증은 뭐 날지언정. 네. 난 재밌었을 것 같아. 와, 끝났나? 그래. 고생했다. 되게 어머, 효정이 지금 한잠 잤다. 맞지? 자고 일어났어, 지금. 딱 입맛 따시는 거 보니까. 쉬운 게 아니네. 너무 느꼈다, 쉬운 게. 알았나? 아,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네. 아, 힘들다. 이제 내가 힘들게 사는 거 느꼈나? 어, 좀 이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가고 있다. 와. 나가간다고? 나가가고 있다, 오빠의 삶을. 아, 이해해 주는 거구나. 동생이 저렇게 말해주면 너무 위로되지 않아요? 쟤는 말 끝에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주 콧대로 들으면 안 돼. 내 가방 좀 줘봐라. 약 먹게. 몸 잘 났나? 비닐봉을 바르시는 거예요? 왜? 자. 뭔데? 봐봐. 편지가. 편지라기엔 너무 두꺼운데? 뭔데? 두 손으로 봐라. 뭔지 알아야지. 출연료? 오, 꽤 두툼한데 뭔데? 고생했다. 고생했다. 진짜가. 돈 보니까 웃네. 진짜가. 그럼 진짜지. 진짜가. 애 내 다 돌려달라는 말 하는 거 아니지? 아니다. 진짜가. 그래. 오, 꽤 많이 두툼한데 이거 근데 왜 주는 거야? 그동안 인천에 와서 고생했고, 오늘 촬영하는데 고생했고, 그 두루두루 고생한 거 모아가지고 주는 거다. 그치, 오늘 광고도 찍었고. 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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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아, 그럼 질문 있어요. 그럼 지금 수고했다고 용돈을 주는데 광고 출연료는 또 따로 주시는 거죠? 저 포함이야. 아, 겸사겸사 그동안 못 줬던 네, 거랑 네. 좀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네. 줬나 보네. 고생했다. 나는 줄 거 없고. 집에 갈 챙겨. 아이, 집에 갈 챙겨. 아이, 자꾸 안. 난 저게 너무 좋아. 난 서진이의 저런 찐 반응이 너무 좋아. 자꾸 안. 어, 진짜 뺏어왔어. 아, 어떡해, 맞아. 아이고, 아이고, 폭발을 시간이 한 시간 됩니다. 진짜 연구 삭제했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알았다, 알았다. 미안한 거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받은 대신에 뭐? 요염에 요자도 꺼내지 말고 홍준에 홍자도 꺼내지 마라. 이성 얘기 하지 마라. 내 몸을 손대지 마라.
안 돼, 안 돼. 이성 얘기하지 말고 몸에 흔들지 말라고. 안 돼, 그건 안 되겠다. 나 같은 돈 돌려준다. 안 돼, 안 돼. 오빠는 스케줄 없나? 없다. 없으면 그 요요맨이한테 연락해가지고. 미친나, 닥치라. 그래. 난 홍지윤이다 생각하는. 미친 홍지윤이 왜 나 혼자 여기서. 그게 삶의 낙인데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낙을 버려. 어떻게 버려. 그 단도 포기해. 단도 얼마에 너 인생을 포기할 거야? 너 정말 안 돼. 돌려줘, 돌려줘. 어. 아, 이거 잘 알았다. 그거 마음 되나? 그래. 니 약속 지키라. 잠깐만. 요요미의 요자, 홍준의 홍자 빼라 그랬으니까. 그 이름만 하고 지윤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 이름만 부르면 돼. 그지 그지. 성만 안 붙이면 돼. 그지 그지. 와, 오빠가 이런 것도 챙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지 좀 감동을 좀 받기도 했고. 확실하게 혼자 촬영할 때보다는 둘이 촬영하니까 조금 더 힘이 되는 느낌이었고 좀 든든했고 일단 남매 둘 다 개천에서 용난 완전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진짜네. 엄마 아빠 더더욱 뿌듯해할 것 같고 앞으로 모습이 더더욱 기대됩니다.